Q3인데요. 대림 Q3인데 지금 여기 엔진 쪽에 보면 이거 페인트 다 벗겨진 거 이거 뜯어가지고 도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휠도 하얀색으로 도색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 앞바퀴 먼저 뜯어서 도색하려고 하고요. 뒷바퀴를 먼저 뜯을까 앞바퀴를 먼저 뜯을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 차는 이제 포트 위에 실어놔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옆에 이거 일단 머플러 먼저 뜯어내고 그리고 머플러 잡아주는 볼트 4개 풀어내고 그리고 옆에 요거 볼트 밑에 하고 이거 2개 차대랑 잡아주는 볼트 풀고 그리고 바퀴 빼내고 브레이크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를 풀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칠하려고 하니까 요걸 따면은 요걸 요 볼트 그 8mm 볼트 다 풀어내면은 냉각수하고 오일하고 그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일 쿨러인데 그래서 요걸 도색하려면 오일 쿨러하고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갖고 요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요 뜯는 거 요 타이어가 잡아주는 거 요거는 일단 도색하려고 하고요. 일단 요렇게까지입니다. 이거 앞휠 도색을 하려면 이걸 풀어야 되는 디스크를 풀어야 되는데 디스크가 이제 안 풀려가지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달궈서 지금 하나하나씩 빼고 있거든요. 일단 4개 풀었고 지금 마지막 1개 풀고 있는데 좀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좀 많이 달궈갖고 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네오포르트 할 때는 이 토치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붙여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좀 과하게 좀 오랫동안 좀 찢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빼면서 빵꾸 났는 거 지렁이 꼽았는 거 자꾸 세가지고 지렁이 빼는 겸해서 휠은 이제 흰색으로 도색했습니다. 흰색으로 도색해서 이제 다시 조립할 생각이고요. 여기도 이제 지저분했었는데 이제 도색을 다 해가지고 좀 깔끔해졌죠. 요래서 조립을 할 생각입니다. 도색 다 끝내고 휠 도색하고 다 해서 조립했는데요. 나름대로 깨끗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키로수는 지금 5만 정도 탔는데요. 지금까지 탔는 키로수는 3만 키로, 3만 7천 탔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시동 잘 걸리고 Q3인데요. 오늘 구입해 와가지고 한 달 넘게 좀 탄 것 같고 오늘 이 앞에 이제 카바를 뜯었는데 요 핸들 카바를 이 뜯었는 이유는 이 볼트가 풀려가지고 이제 브레이크가 까딱까딱해서 뜯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압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이 사람들이 새까매지고 이러면은 이거 오일 보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보라고 있는 거냐면 이 브레이크 패드 있죠. 이 오일에 이 브레이크 패드 따라는 걸 보는 게 이 오일이거든요. 오일을 보면서 브레이크 교환 시기라든지 패드 따라는 걸 보거든요. 이 오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일이 내려가는 만큼 이제 패드가 따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